안녕하세요. 저는 구리에서 실력님을 모시고 있는 도요남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경자년에 이렇게 또 새해를 맞이하여 좋은 띠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 우리가 삼재라면 제일 중요한 게 사람들은 삼재에 대해서 제일 궁금하잖아요. 작년에는 들어오는 삼재, 올해는 앉아있는 삼재, 눌러있는 삼재라고 그러죠. 그러면 제일 삼재에서 올해는 2000년 경자년에는 뱀이 그나마 그래도 제일 좋은 띠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삼재에서는 그러면 기사생나는 32살, 44살, 또 56살, 68세 이 뱀띠들이 올해는 눌러있는 삼재치고 사업운이나 뭐든지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해라고 보면 돼요. 이제 쉽게 얘기하면 발판이 돼서 갈 수 있는 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삼재에서도 다 삼재가 나쁜 거는 아니고 이렇게 좋은 삼재 있는 분 32살 기사생, 문서운도 있고 44살 정사생은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되는 해고, 그 다음에 56세 을사생은 또 내가 모든 것이 이제는 노후를 중년에서 말년으로 가는 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발판을 잡아야 될 해고, 또 68세에서 본다 보면 개사생 내가 모든 거를 이제는 정착을 해야 되는 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띠에서 뱀띠들이 하고자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는 해라고 봅니다. 제일 좋은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뱀띠들이. 응원의 메시지. 아, 뱀띠들이 이제 쉽게 얘기해서 뱀은 허물을 벗지 않습니까? 허물을 벗으면서 성장을 해가는데 이제는 왕숙기. 내가 모든 거를 다 이제 무진구 처진 거를 다 벗고 새로 시작하는 돌판이기 때문에 이제 기회면 모든 거를 고난과 시련과 모든 걸 다 겪은 거에 대해서 이제 완성도 내가 우뚝 설 수 있는 용으로 승천한다 정도로 기가 좋으니 힘내시고 여태껏 힘들었던 거 다 내려놓으시고 좋은 것만 생각하시고 사업이나 공부나 모든 거에 만사 형통을 하시길 바랍니다.